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다인 기자입니다. 양곡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렸지만 찬성 169, 반대 90, 기권 7로 결국 가결됐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쌀값 안정화를 위해 추진해왔습니다. 구조적이고 만성적인 쌀의 과잉 생산을 적극적인 재배 면적 관리와 생산 조정을 통해서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무 매입 조항이 있는 한 협상은 어렵다고 반대해왔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시장 격리 의무화를 하면 재배 유인 증가로 쌀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저해하여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여야는 지난달부터 김진표 의장 중재로 협상을 이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무책임한 입법 폭력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통과시키지 않던 것을 지금 아니면 말 것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다른 법안으로 대응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영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오늘 보고돼 30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비록 자당 소속 의원이지만 체포동의안을 가결해 이른바 이재명 방탄을 부각한다는 전략입니다. OBS 뉴스 황다연입니다.